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들도 최고입니다.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최고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시대응성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세 가지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을 보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 예수님께서 잉태된 건 또, 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세 가지라 그러니까, 예, 그것이 저기 뒤에 온풍기 좀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바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예, 위로 그걸 올려주세요. 쭉. 네, 더.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 세 가지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부분들이, 예,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이라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깨닫고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모든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자연적으로 해석하고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은, 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자고 한다면 악한 가르침을 줍니다. 마귀도 우리가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함으로 하면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신령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 성령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은 영인데 악령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예, 동정녀 탄생에 있어서는 매우 쉽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고 지난번에도 제가,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영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이다 라는 그러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고 어떻게 영적 의미를 가지고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품고 계셨고, 여러분 그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데 거기에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현재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만 하게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놀라운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고난을 품고 계십니다. 품습니다.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가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의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게 해주신 그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품고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요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하늘의 광명체들과 새들과 짐승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는 겁니다. 온 땅이 흑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런 것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이 내게 역사만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붙잡고 그 빛이 모든 것 가운데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비친 예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환하게 밝게 그렇게 놀랍게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 빛은 궁창 하늘을 비치고 그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각종 채소가 나고 열매 맺는 나무와 그다음에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나게 함으로 하면 일상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온 우주를 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를 만들고 온 그다음에 광명체들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잠깐 해가지고 물질을 받는다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걸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게 한다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온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땅이 혼돈하고 고강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계속 운행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있는데 그 강력한 충만함 가운데 나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쨌든 다운될 때 있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지치기만 할 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만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단 한마디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더 넓혀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나는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로 선포하고 하나님 그걸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이루어 지을지라 하나님이여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세계 요댕대주의 천생의 예배 드리게 될지어다 기도센터를 세워 진지어다 또 수많은 영혼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지어다 우리는 연합하고 협력하게 될지어다 물질은 열어 질지어다 기적은 일어 날지어다 병은 고쳐 질지어다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있는 창조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냐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땅에 온다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시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그 빛 가운데 성령이 확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적게 하는 거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아직 깨닫지 못할 때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겠다. 이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겠다. 문제의 해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오대양육대주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 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다른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것은 그 말씀이죠. 예, 또 고린도 14장에서는 알았지 못하는 방언에서 말하죠. 수많은 방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말로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원리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성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탄에 대한 내용은 좀 지나가려고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만 떠올리게 하시는 계속 이 말씀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아버지 어떻게 되려나 아버지께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든 것조차도 바로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것 가운데 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있을 때 창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있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포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물부터 기름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부터 기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선포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에 기적이 있기 원한다면은 진정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나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진리이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선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이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임하고 또 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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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부숴냅니다. 사탄을 물리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풍랑이 잠잠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병자가 고쳐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뭐냐면 창조에 있는 역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 역사를 창조의 주역이시고 창조의 역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기적 자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주를 첫 번째 보면 성령께서 잉태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모든 죄악 때문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피 흘린다 할지라도 그게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피로서는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피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서 정결케 된다. 왜 피로서 정결케 됩니까?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피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투성이인데 그들이 피 흘려봤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됐던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인의 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실 수 있죠. 예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주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정당하잖아요. 왜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당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그것이 정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리아는 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돼. 마리아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그 거기서 잠깐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에게서 나온 그러한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죄 씻음이 있어요. 마리아는 그 몸속에 누굴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 계집종이여니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된 몸을 예수가 오시면 오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면 누구나 다 의인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서 의 가운데로 옮겨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냐면 죄 씻을 만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인의 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의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의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냐면 하나님의 있는 거룩한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피는 소용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행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찾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과학적이고 많은 수많은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천하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름은 없어요. 왜냐? 그들에 있는 모든 찬람도 죄 앞에서는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찾아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도 구원 있는가 저기도 구원 있는가 나에 있는 내 마음에 퍽퍽하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러한 모든 하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면 결국에는 예수님께 와서 해답을 받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모든 고난을 우리 같은 모든 고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 몸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몸짓고 피 흘려주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의 피로는 안 됩니다. 죄인의 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의로운 피 하나님의 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했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듣다가 아니면 또 이 방송을 다시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저의 길을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나는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지금 현재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불러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기도를 적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영접의 기도를 그다음에 또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불러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잉태하고 이곳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저 천국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 이 지구 가운데 잉태되어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품고 계시는 거예요.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온전하고 공허함에 흑암에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품어서 모든 것들을 이루듯이 예수께서 마리아 뱃속에서 있을 때 성령께서 품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 그 있는 모든 완성이 천국에서 풀어놓아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영이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령의 진리예요. 그러면 또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예수께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도록 내가 얼만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있는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예,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가고 싶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가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하늘에 큰 상급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안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함이 물방울 떨어진 방울방울 하나밖에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천국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물컵에 들어가지고 있는 것과 뭐에 있는 그 정도밖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같이 흘러갑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다같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라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온 우주와 하늘을 보자 충만한 것처럼 놀랍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그가 영의 깊이 가운데로 하나님 가까이 간 게 바로 그만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순종을 통해 오게 됩니다. 기도의 순종, 말씀의 순종, 내 있는 사명의 순종.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의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있는 모든 것 가드릴 때 요즘에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의 불을 붙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로 그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소유하면 무엇합니까? 수많은 것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영혼이 지옥보다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 있는 영혼을 돌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돌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영혼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서 그것이 피해가 됩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 가운데 나에 있는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와 나에 있는 모든 환경과 나에 있는 물질과 나에 있는 시간과 나에 있는 자녀와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나는 주 앞에 다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어요. 이미 먼저 포기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포기하시고 그 포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하면 그가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강같이 바다같이 우주에 충만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생명을 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에 있는 상관은 어둠 가운데 예수의 피가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시오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피를 흘려주심을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셨다는 것,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피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다 성령이 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진리니까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 누구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진리를 행하는 자인 거예요. 수많은 철학 가운데 골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예, 오늘 그 뜻 가운데 가는 게 진리를 행한 그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해라 진리예요. 사랑을 실천해라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리예요. 주 하나님은 내 목숨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딱 있는 게 압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너무 간단해. 그렇죠? 예, 빌라도가 얘기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령이 있는 자들은 너무 진리가 간단한 거예요. 왜냐?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 있는 영혼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거기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진리보다 더 높은 차원 가운데 훨씬 높은 차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의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 진리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재미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만 하면 기뻐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즐거워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과 내 몸을 불사르고 싶어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성령이 그만큼 역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에서 제가 알려드려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불러서 역사하세요. 그만큼. 진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그만큼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역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가지고 창세기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내 있는 땅에 온당하고 공허함에 흑암에 기쁨이 있고 이런 모든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성령이 기름부터 물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흑암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고 거기 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뭐예요? 너의 삶 가운데 흑암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하는 열쇠가 성령 충만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업에 잘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다. 너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너의 있는 직장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너의 건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다. 모든 저주에 있는 모든 가난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얼만큼 더 사랑했냐에 따라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고 이 성령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권능은 삶에서도 환경을 싹 바꿔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는 힘으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이 시대형성의 채널이 세 가지입니다. 시대형성의 채널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 내가 시대형성 1채널, 2채널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3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채널이고 하는데 쭉 하니 그런데 정치 채널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정치 채널을 그냥 끌고 가더라도 그냥 하나씩 올리면서 근데 뭐냐면 1채널, 2채널을 부흥시킬까 하니까 성령이 확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불러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여기는 신앙만 할까요? 그러니까 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정치도 뭐든 좀 많은 거 느껴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1채널 2채널 통해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하는데 뭐 정치적인 것 좀 넣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 응답이. 여러분 그럼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가운데 행하는 거 이게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고 말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게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하고 하나님께 자세히 물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런 거.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도 돼라고 하는 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는 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질서적으로 조합해서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는 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때마다 달라요. 지금은 이걸 원하시지만 다음에 내가 더 성장이 되고 분량이 커지면 그 내가 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왜 그러냐? 그것까지 다 하려면 힘이 벅차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어요. 안 돼요. 그거는 바로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재미있고 하나님의 것이 재미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기적이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것이면 너무너무도 좋아. 그렇다면 내 안에 기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내 안에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뭐냐면 초자연적인 말들을 풀어놓으십시오. 그 기도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그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고 성령 역사고 늘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분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가운데 성령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뻐하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잉태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며 거기에서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탁 안에 붙잡고 잉태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자라게 하시는 그 아기들처럼 예수처럼 성령이 역사해서 이 땅 가운데 지구상 가운데 우리에 있는 연수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따따따달랄라 방언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따따따달랄라 하는 그런 방언, 진짜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뭐냐면 방언도 몰라요.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죠.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뭐합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은 뭐합니까? 그러나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있는 그러한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추락시켰습니다. 영분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명히 금방 분별할 텐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방언은 성령의 방언입니다. 영분별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 방언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온 우주에 있는 창조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인데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의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 나가고 쇠방암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먹더라도 해를 받자 병든 사람에서는 좀 낫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풀어놓으셔가지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생명있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마리아를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의인 만드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시가 아닌 하나님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 있는 피는 다 죄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이거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짐승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를 잉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지구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날 동안 연수대로 우리를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겐 권능을 주셨고 말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가 그렇게 기도한 적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의 권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